임대차 3법 통과 그 후 일주일 또 다른 후속 대책. 시장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지금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드림본사 투자연구소 정창래입니다. 자, 임대차 3법이 통과된 지가 한 일주일 정도가 지났습니다. 예, 일주일 정도가 지났는데 또 후속 대책을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많은 대책들이 나오니까 예, 저도 많이 혼란스럽습니다. 저도 혼란스러운데 지금 방송 보고 계시는 우리 시청자분들 얼마나 혼란스러우시겠습니까? 예, 너무 혼란스러워요. 너무 혼란스럽습니다. 예. 자, 그래서 지금 시장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후속 대책은 또 어떤 게 나올 것인지 또 한번 알아봐야겠죠. 그래서 오늘은 임대차 3법에 대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자,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죠. 뭐 기본적인 거 한번 그냥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갈게요. 임대차 3법이라는 거는 계약갱신 청구권과 그 다음에 전월세 상한제, 전월세 신고제 이 세 가지를 합해서 임대차 3법이라고 합니다. 자, 계약갱신 청구권은 우리가 그전에는 우리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은 2년 동안에 거주하는 거를 주장을 할 수가 있었죠. 예, 그런데 그 2년 거주를 한 번 더 갱신할 수 있는 권리를 임차인한테 주는 게 바로 계약갱신 청구권입니다. 그래서 최대 4년까지 거주를 하고요. 그 다음 이 전월세 상한제는 뭐냐. 이렇게 갱신이 됐을 때, 계약 갱신이 됐을 때, 기존에 있던 임대료의 5% 이내로 이제 상승을 하는 거를 이제 전월세 상한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는 5% 이내고, 그 다음에 각 지자체에 이제 위임을 해놨습니다. 위임을. 그래서 5% 이내 쪽으로 해서 각 지자체마다 요율이 좀 틀릴 겁니다. 요율이. 자, 그 다음에 이제 전월세 신고제 같은 경우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부동산을 매매할 때 매매거래 신고하잖아요. 시거래가 신고하죠. 예, 시거래가 신고하는 것처럼 전월세에 대해서도 이제 전월세 신고제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임대인, 임차인 둘 중에 하나가 30일 이내에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는 거를 전월세 신고제라고 합니다. 이 전월세 신고제가 있어야 어떻게 보면 임대시장에 대한 데이터가 차곡차곡 쌓이잖아요.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요 세 가지를 임대차 3법이라고 하는데, 자, 이 중에 이제 두 가지 임대차 2법, 그러니까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 청구권은 7월 31일부터 바로 시행에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월세 신고제 같은 경우에는 내년 6월 달에 시행에 들어갑니다. 왜? 시스템이 아직 갖춰지지가 않았거든요. 이거는 뭔가 데이터를 차곡차곡 모이려면 어떤 시스템이 있어야 되는데 그 시스템 자체가 마련되지가 않았습니다. 이거는 아직 이런 시스템조차도 마련되지가 않았는데 벌써 발표만 먼저 해버린 거죠. 많이 급했죠. 예. 자, 그러니까 지금 임대차 3법이 시행이 되면서 지금 이제 시장에 대한 반응을 한번 살펴보면, 자, 임대차법이 전세가 자국 우려 현실로 여러분 아마 느끼실 거예요. 예, 지금 오늘도 제가 상담을 해보면 집 갖고 계시는 분들은 뭐 다른 데 전세 살다가, 예, 전세 살다가 집주인이 들어온다고 해서 자기도 다시 또 다른 데 전세 준 집 보고 나가라고 해서 지금 그거 아까 제가 금방 또 상담을 했고요. 그러니까 도미노 현상이죠. 예, 집주인이 들어온다고 하니까. 그죠? 예. 임대차법이 전세가 자국으로 현실로. 그래서 매물도 사라져. 4천 채 단지에 한 건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임대차법 일주일 전국 곳곳 전세가 튀어 올랐다. 서울은 58줄째 상승. 요즘 집주인이 부르는 게 값입니다. 전세. 예. 그래서 아파트 전세 가격 지수 변동률을 보면 지금 수도권, 전국, 지방, 서울 가릴 거 없이 모두 다 급상승하고 있죠. 그죠? 예, 모두 다 지금 급상승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이제 전세 가격이 상당히 지금 많이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자, 그러면서 이제 임대차 3법이 통과가 되면서 지금 시장이 지금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냐라고 보면 예상했던 것처럼 지금 이제 전세 물량이 지금 큰 폭으로 지금 감소를 하고 있죠. 예, 아마 여러분들 느끼실 겁니다. 최근에 뭐 전세 알아보신 분들 느끼실 거예요. 전세 없어요. 예, 전세 물량이 없습니다. 그냥 전세 물량이 없다 보니까 당연히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는 거죠. 큰 폭으로 그것도. 자, 그 다음에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이 가속화되겠죠. 전세에서. 왜? 전세 5% 몰려봐자 차라리 월세 따박따박 받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월세 따박따박 받는 게 더 중요한 거니까 전세는 점점 줄어들고 월세는 많이 늘어나겠죠. 그죠? 예.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자, 임차인 입장에서는 어찌됐던 전세자금 대출 금리가 더 싸거든요. 월세로 주는 것보다는요. 그러니까는 차라리 전세가 임차인 입장에서는 주거비용이 더 낮은 겁니다. 주거비용이. 전세로 가서 내가 차라리 전세자금 대출을 받더라도 전세로 가는 게 그 임차인이 주거하는 비용 자체가 더 낮아진다는 거죠. 자, 그런데 전세가 점점 없어지니까 어쩔 수 없이 월세를 선택해야 되는 이제 순간이 온 거죠. 자, 그러면 당연히
이 서민들 입장에서 특히 임차인 입장에서는 주거 비용이 상당히 많이 증가를 하는 거고. 자, 그래서 주거 비용이 증가를 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 이 전세가 점점 없어지겠죠. 그래서 이 전세 시장도 이제 종말이 오는 거죠. 예. 지금 다들 여러분들 다 지금 예상하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 전세 시장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전세 살다가 매매로 갈아타는 하나의 주거 사다리 역할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는 처음에 이제 내가 시작을 하면서 월세로 살다가 그다음에 돈을 차곡차곡 모아서 뭐 전세자금 대출 받아서 전세 살다가 그러다가 내가 전세 살다가 또 돈을 차곡차곡 모아서 매매로 갈아타는. 왜? 전세로 살면 아무래도 주거 비용이 가장 싸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서 내가 또 돈을 모아서 매매로 갈아타는 주거 사다리의 역할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주거 사다리가 아예 또 전세 시장이 없어지니까 주거 사다리가 없어져 버리는 거죠. 여러분 지금 계속적으로 지금 뭐 대출에 대한 규제라든가 여러 가지 규제로 인해서 주거 사다리들이 지금 하나 둘씩 지금 사라지고 있는 거 여러분들 잘 아시죠? 그죠? 예. 근데 이렇게 임대차 3법이 졸속으로 시행이 되면서 또 하나의 주거 사다리가 지금 없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다음에 지금 이제 부동산을 두고서도 지금 갈등이 너무 심하죠. 그죠? 예. 무주택자와 다주택자. 거기에다가 앞으로는 임대인과 임차인과의 분쟁이 더 갈등이 심해지겠죠. 자, 왜 그러냐면 자, 임대인 입장 임대인과 임차인이 있는데 임차인은 어찌 됐든 이제 4년까지는 거주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긴 거잖아요. 그죠? 자, 근데 임대인 입장에서는 이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가 행위가 어떤 거냐면 직계 내가 거주하거나 나의 직계 존비속이 거주를 했을 때 계약 갱신 청구권을 깰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집에 중대한 하자가 있을 때 아니면 월세 같은 경우에는 임차인이 차임을 연체했을 때 이럴 경우에는 임대인이 계약 갱신을 깰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러면은 임대인 입장에서는 그 세입자가 그 집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뭐 스크래치가 나거나 뭐가 좀 안 좋거나 어디에 못을 박아 놨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그냥 그동안은 우리가 그냥 경미하게 넘겼던 이런 것들도 하나하나 아주 세심하게 체크를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 다음에 임차인 입장에서는 그 어떤 집에 세대를 살다가 나갈 때는 원상복구 의무가 있는 거예요. 내가 들어왔을 때처럼 똑같이 원상복구 의무가 있는 거거든요. 그럼 임대인 입장에서는 계약갱신 청구권을 깰 수 있는 방법은 그 임차인의 중대한 가실을 입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임대차 분쟁 소지가 어마어마하게 커지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하나의 주택을 둘러싼 또 하나의 사회적인 갈등이 또 만들어지겠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보면은 임대차 3법 통과 이후에 지금 시장의 역습, 우리가 다 예상했던 겁니다. 예상했던 것처럼 시장의 역습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보시면 최근에 이제 지금 후속으로 또 임대차 3법이 통과된 지 일주일 만에 지금 거론이 되고 있는 후속 대책이 뭐냐면 전월세 전환율이에요. 그러니까는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이 가속화되니까 이 전월세 전환율을 낮춰버리면 월세가 그만큼 못 올라가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는 이제 전월세 전환율을 지금 낮추겠다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전월세 전환율을 지금 조정을 하겠다. 그래서 이 전월세 전환율은 어떤 거냐? 주택임대차법 7조에 보면 이 하는 기준금이 지금 0.5%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 지금 3.5%니까 지금 현재 전월세 전환율은 4%입니다. 그런데 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율을 낮추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얘기 나오고 있는 거는 얘를 뭐 1.5%대 또 낮추게 되면 전체 지금 2%대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 시 월세 증가분이 하락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렇게 너무 과도하게 지금 임대차 시장에 또 너무 과도하게 개입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이것도 지금 안 돼. 얘도 하니까 전월세 전환을 낮추고. 그러니까 뭐 어떤 대책이 나오면 얘 때문에 또 문제가 생기니까 또 후속 대책이 나오고 또 얘가 후속 대책이 생기니까 또 나오고. 그러면 뭐예요? 저 같은 전문가도 너무 혼란스러운데 우리 시청자님은 더 혼란스러우시겠죠. 대책이 대책을 만들고 또 그 대책이 또 대책을 만들고요. 시장은 점점 혼란스러워지고, 그죠? 자, 그런데 이 어떤 문제점이 생기게 되냐. 자, 이 전월세 전환율이라는 거는요. 자, 우리가 이제 월세 시장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임대차 보증금 자체가 상황에 따라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우리가 같은 아파트 단지 내에서도 같은 평형대라도 뭐 보증금이 5천원짜리도 있고 1억짜리도 있고 많은 거는 9억짜리도 있어요. 그죠? 그거는 임대인이 뭐 이제 근저당권 설정을 뭐 선순위 근저당권 설정이 있느냐 없느냐 아니면은 임대인이 여유가 있으면은 월세를 더 많이 받고 싶겠죠. 근데 임대인이 여유가 더 없는 사람들은 어때요? 전세 보증금, 임대차 보증금을 더 많이 받고 싶겠죠. 그러니까 이 임대차 보증금이 상황에 따라 틀린 거죠. 근데 이거를 일률적으로 전월세 전환율을 조정을 하게 돼 버리면 상황에 따라 틀린 건데 이거 자체가 월세 시장의 다양성이 엄청나게 깨진다라는 거죠. 자, 그다음에
주택이 가지고 있는 입지라든가 인테리어라든가 조망, 충수 같은 단지 내에서도 상당히 다 개별성이 강하거든요. 우리가 같은 아파트 단지라도 인테리어 해놓은 데 있고 안 해놓은 데 있고 또 인테리어가 잘 된 데가 있고 뭐 이제 뭐 싱크대라든가 이런 데만 인테리어가 된 데가 있고 그죠? 다양성이 상당히 크잖아요. 근데 이런 다양성이 너무 무리하게 가격을 통제하다 보면 이 월세 시장의 다양성이 없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거잖아요. 대출에 대한 규제 했어요. 가격 상승을 막기 위해서 수요자를 억제하면서 대출에 대한 규제를 했습니다. 근데 어때요? 가격 내려갔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주택 금액, 아파트 금액바에 따라서 지금 대출 규제 하고 있잖아요. 15억 이상은 대출이 안 나오고요. 그래서 15억 이상 같은 경우는 가격이 확 빠질 거라고 예상했는데 아니죠. 더 올라버렸죠, 대려. 그죠? 그러니까는 너무 무리하게 가격 통제를 한다라는 거는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전세가도 계속 올라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죠? 어느 정도 시장이 좀 맡겨놔야 되는데 시장의 자율성을 너무 많이 해쳐버리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가격 통제가 되게 되면 당연히 임대인 입장에서는 내가 남는 게 없잖아요. 남는 게 없는데 왜 좋은 임대주택을 공급을 합니까? 이 민간에서 임대주택 사업을 하는 임대인들이 못하러 먹을 것도 없는데 못하러 질 좋은 주택을 공급을 하겠습니까? 네, 질 좋은 주택 공급 안 합니다. 그럼 질 좋은 주택들이 공급이 안 되고 공급이 안 된다는 건 결론적으로는 나중에는 세입자들이 다 피해를 입는 거죠. 세입자들이. 자, 그래서 이번에 나올 그 임대차 3법과 관련해서 지금 시장에 대한 반응과 그 다음에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그 다음에 임대차 시장까지 지금 이제 가격 통제가 들어왔는데 너무 이렇게 가격 통제를 하다 보면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오늘 제가 설명해 드리는 거 한번 깊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